그래서 우리 이 육수님 가운데 지난 시간에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그죠? 그 했습니다. 그죠? 하다가 중요한 부분까지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부처님을 항상 염해라. 부처님 계속해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냐? 물론 한국에서는 그렇게 석가모니볼 정근한 부처님 계속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만들어놨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 그런데 그죠? 자, 여기서 초기 불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이제 우리 초경에서죠. 열의 10포 있잖아요. 열의 10포를 가지고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로 이렇게 그 나타나고 특히 부타고사 스님은 이거를 가지고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열에는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우리 북방에 까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열애가 열애 10포 안에 안 들어갑니다. 열애는 첫째, 응공, 정변지, 명행족.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실제로 우리 저 초경 수십 군데 열애 10포 나타나는 곳이 다 그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애 10포입니다. 열애 10포는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열애, 응공, 정변지. 이래 하면은 11가지가 돼버립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열애는 빼고, 열애는 이런 분이다. 됐죠? 열애는 응공, 정변지, 명행족.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경을 다시 딱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타고사 스님은 그러면 왜, 그죠? 부처님을, 그죠? 응공은 아란이죠, 그죠? 왜 아란이라 하느냐, 정변지라 하느냐, 이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수님을 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당연히, 그죠? 청중도론 읽으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 나는, 그죠? 우리 위대한 부처님, 그죠? 매일 내가 딴 데는 몰라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는 내 부처님이죠? 아, 내가 한번, 그죠? 따라서 생각하고 내가 뭐 일을 시작하게 되겠다. 그런 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일 쉽게는 열애 응공, 정민지 명주죠? 열애는 응공적, 그래 하면 될 거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면 청중도론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설명이 아주 좋습니다. 그죠? 이거를 뭐 한 번 다 읽는데 아마 10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불법성 다 하면 좋고요. 부처님만 한 번만 하려 하면은 한 10분만 읽으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소리 내서 읽든 안 그러면 저 소리 내기 그러면 혼자서 그죠? 그죠? 요새 또 뭐 아파트 집에 가면 다 그 부엌이 다 붙어 있고 그죠? 그 탁자까지 다 있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탁자 앉아갖고 뭐 향 피우고 하려면 좋고요. 하기 싫으면 뭡니까? 향도 안 피우고, 그냥 위로 하고, 그거 안기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이렇게 되면, 침대 누워서라도 하십시오. 됐죠? 안 하는 법은 백배 천배 낫죠? 아, 그렇게 해서, 그죠? 우리, 이제 부처님 계속 생각하면서, 그죠? 자, 479쪽 그 2번입니다. 그래서, 응공 정병집에 쭉 그 설명해 놨죠, 그죠? 저는 무조건 뭡니까? 지가 번역해 놨고도 한 거는 하나도 모릅니다. 왜냐면, 댕기면서 맨날 응공 정병집 이래갖고 하나도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해야지, 그죠?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번부터는, 특히 4번부터에서는 이걸 쭉 설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죠? 왜 아란이라 하느냐? 아란이라 하는 거는 크게 또 다섯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됐죠? 어근을 가지고, 그죠?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갖고, 지난번에 한 거니까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7번에서 보면, 그죠? 아라, 뿌라사, 핫다로 그, 번역했죠, 그죠? 옮겼죠, 그죠? 그렇게 분석을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라를 뭐라 했습니까? 바퀴, 살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뭡니까? 이제 윤회의 바퀴를 부순 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윤회의 바퀴 살을 가지고 뭡니까? 12연기를 갖고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그죠? 이 윤회의 이 바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윤회의 바퀴 제일 안에, 바퀴 축, 이거는 뭡니까? 무명이고, 그죠? 무명이고, 그럼 이 살이 10개라는 말이죠, 그죠? 이건 뭡니까? 행식, 명세, 유급, 촉수, 애취, 유, 생까지고, 맨 마지막 이거는 뭡니까? 동태는 노사고. 됐죠? 그렇게 해서 이, 그죠? 이 아라 하고 핫다, 한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라를, 바퀴살로, 윤회의 바퀴살을 한 뭡니까? 부순분.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12연기, 우리 불교에서 윤회는 뭡니까? 12연기로 설명하죠? 12연기는 무슨 가르침입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그런데 무슨 괴로움?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모든 주석문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윤회를 부순 분. 그래서 아란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또 들립니까?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뭡니까? 12연기 설명이, 그죠? 우리 상자부 불교, 특히 17장에서 연기를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걸 멋지게 여기서 간단하게 그죠? 딱 요약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12경기는 뭐로 이해해야 된다 했습니까? 12경기는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입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이 윤회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한마디로 중국의 한자로 이야기하면 삼세 양중 인과로 설명했습니다. 됐죠, 그죠? 삼세는 뭡니까? 전생, 금생, 내생 혹은 과거, 현재, 미래. 뭐 정확하게 하면 전생, 금생, 내생의 삼세에 걸쳐서 어떻게 된다고? 인과가 두 번 거듭됩니다. 그래서 무명행은 인이고 애취유는 또 인이고 그다음에 식, 명색, 유기, 촉수는 인이고 죄송합니다. 과거. 아이고. 그죠? 과거. 그다음 뭡니까? 노사는 또 과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인과가 두 번 거듭되죠. 그래서 이거를 유식한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양중 인과가 됩니다. 그래서 12연기는 삼세 양중 인과를 설명한 거다. 지난 시간에 자세히 했습니다. 다시는 또 안 합니다. 그런데 왜냐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반복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번문에서부터 나타나죠. 그죠? 480쪽에 7번부터 저 가보면 뭡니까? 22번까지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12연기를 정확하게죠. 상자부의 입장에서 12연기를 정확하게 한번 알고 싶다 분은 7번부터 22번까지 있잖아요. 7장. 그죠? 요거를 꼭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멋진 예,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쭉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86쪽 보면은 두 분이 뭡니까? 바르게 깨달은 분, 즉, 정변지죠? 열의 응공, 정변지 있잖아요. 이쪽 바르게 깨달은 분이 했습니다. 그죠? 뭐를 바르게 깨달았냐? 불교에서는 바르게 깨달았다 하면 뭡니까? 무조건 사성제를 깨달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사성제를 근본으로 해서 결국은 법을 바르게 깨달았겠죠? 당연합니다. 뭘 바르게 깨달았겠어요? 법을 바로 깨달으셨겠지. 두 번째는 사성제를 깨달으셨겠지. 그래서 뭡니까? 사성제, 이 법을 사성제를 가지고 설명해 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사성제를 빼면은 22가지 측면에서 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뭡니까? 법은 뭡니까? 온처, 계근, 재연, 37, 보리분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22가지가 다 거기에 배대가 됩니다. 그래서 28번이 뭐죠? 적으라고 했죠? 그때? 긍경식, 촉수, 상사, 애, 심사. 됐죠, 그죠? 11가지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죠? 오온, 뭐, 12처, 18개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뭡니까? 수행으로 보면 뭡니까? 37 보리분법 할 때죠? 가시나 붙어서, 그죠? 우리 여기 나오는 거죠? 그 뭡니까? 40가지 명상 주제가 다 나오고요. 예, 그 밑에 보면 또, 그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합치면 뭡니까? 우리는 이제 온척예건제연 37 보리분법. 이거를 다 뭐를 갖고 봅니까? 사성제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죠? 초기 불교 교학 체계를 이해하는 데야. 처음에 보면 그죠? 생뚱맞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지만 그죠? 꼭 한번 음미해 보시면 중요한 자료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니까 훨씬 전에부터 잘 들어오죠? 전부터 잘 들어온다는 분들이 한 반 이상이 됩니다. 한 반쯤 되는 분들은 뭡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겠으면.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렇거니, 이러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비슷한 거 나오면 제가 또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명지와 실천을 구족한 분. 됐죠? 됐죠? 그죠? 그리고 명행족입니다. 그죠? 그 삼명, 이게 뭡니까? 삼명 혹은, 여기서 명은 삼명 혹은 팔명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죠? 행은 뭡니까? 행은 당연히 그죠? 실천이니까죠? 예, 실천은 여기 15가지, 그죠? 그거로도 설명이 되고, 그 다음 뭡니까? 당연히 명지와 실천은 이 뭡니까? 우리 뭡니까?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구족한 분 이라죠, 그죠? 그러니까 명은 지혜고, 그죠? 행은 자비고. 그걸 32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로 잘 가신 분, 네 번째입니다. 선서입니다, 그죠? 왜 이제 그 선서를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 뭐로 잘 갔느냐, 팔 정도로서 잘 갔다. 여기 핵심입니다. 33번에 나오죠, 그죠? 그 외 등등 뭐 이렇게 설명됩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는 뭡니까? 세간해입니다. 그죠? 세상을 잘 아는 분. 그럼 세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세 가지 세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37번에 보면 됐죠? 그때 줄 거난 분들은 억수로 머리 잘 들어오죠. 그죠? 지금이라도 줄 거면 늦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그죠? 머리 잘 들어옵니다. 그 줄 끊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끝까지 줄 거 필요 없습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거니. 하면 됩니다. 그죠? 어쨌든 뭐 술을 캡시다. 그래서 또 쑥쑥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세상에서 그죠? 특히 기세간을 40번에서 그죠?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또 쭉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6번에 가면 가장 높으신 분 무상사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왜 부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냐? 부처님은 계정의 해탈 직연, 즉 오부본을 구족한 분이다. 이것이 46번 그죠? 497쪽에 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 조장부입니다. 그죠? 498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 여자는 들어가면 이상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남성, 그죠? 남성을 길들이는 분으로 그렇게 예, 설명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뭡니까? 남자 중에 남자는 뭡니까? 우리 사람 중에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겠죠?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을 길들이는 분이다. 48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신과 인간의 서성, 천인사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부처님은 이제 천인사라는 거. 그 다음에 51번에서 뭡니까? 이제 신과 인간만을 언급했지만 부처님 뭡니까? 축생을 또 서성이기도 하면 되죠? 그래서 깨구리가, 그죠? 신대부 딱 나왔죠? 그죠? 예, 깨구리가 부처님 설법하는 거 듣고, 그죠? 목동이 콕 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죽으면서도 뭡니까? 깨울락이라고 안 죽으세요? 제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천 명이 막 아무리 고해도 내 죽는다고 깨울, 이라고, 그죠? 니가 내 죽였다, 깨울, 두고 보자, 깨울, 이라고 칵 죽겠죠, 그죠? 그럼 뭐로 태어났겠어요? 예, 또 깨구리 태어날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런데 깨구리는 뭡니까? 굉장한 마음입니다. 과연 우리가 죽을 때 이래 죽을 수 있을까, 그죠? 굉장한 그림도 그런 깨구리가 뭡니까? 너무 그죠? 그 부처님 말씀 듣고 너무 행복해갖고 뭡니까? 내가 깨골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판이 깨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골 소리 안 하고 그대로 딱 죽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바로 천상의 신으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 믿을 수 없죠, 이거는. 저는 100% 믿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그러고 아름다운 이야기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불자가 돼갖고, 그죠? 부처님 이런 구절을 보고, 그죠? 환심을 팍 이렇게 해야 되겠죠? 환희심 팍, 이렇게 막, 선업 중에 선업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좋은데, 될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란 말이죠, 그죠? 그 왜 깨달은 분입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예, 여기서도 사성제를 깨달은 분,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이 세존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가 세존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존은 바가완이고, 그죠? 그래서 세존이란 말도 아주 또 많이 쓰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가완이란 말은 불교에서만 쓰이는 거 아닙니다. 인도에서 신들 있잖아요. 인도는 힌두교는 우리 소위에서 만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신전이 왜 그렇습니까? 인도 신이 만 명이 되기 때문에 만신전 합니다. 됐죠? 그죠? 그만큼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을 전부 인도에서는 바가완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우리 식으로 하면 복자, 세존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겠죠? 자기들 보면 그렇죠? 저거 보면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저거는 부처님도 바가완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꼴상 사람은 건 뭡니까? 라즈니시 있잖아요. 그죠? 라즈니 씨도 그 제자들이 바가완 일사더라고. 그 바가완이란 말은 몰랐을 때는 그죠? 저끼리 좋은 말인가 때리는 거죠. 부처님한테 쓰이는 세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라즈니 씨가 왜 세종이냐고 확 그냥 막 저거 세종이 그 어쨌든요 인도에서는 최고 존경하는 언어로 바가완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그 받아들여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열의시보에서 맨 마지막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말이다 보니까. 부타고사 스님은 이 바가완이란 말을 여섯 가지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적었다가 설명을 못하고 마쳤죠, 그죠? 다 적어드렸죠? 근데 어쨌든 오늘은 그죠? 하나하나 또 제가 적어가면서, 앞에 시간을 너무 까먹었고, 그죠?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핵심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어는 그죠? 그래서 여기 부타고사 스님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원어를 갖고 설명합니다. 됐죠, 그죠? 원어로 보면 바가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 바, 가, 완. 한국에서 반 이렇게 읽는데, 그죠? 인도에서는 가보면, 이 전부 워 발음을 합니다. 버이는. 됐죠? 그죠? 그래서 바가 완. 그죠? 그 몇 페이지냐 하면은, 501쪽입니다. 501쪽에 보면은, 자, 세존, 53번이면 세존이란 계등의 모든 덕으로 뛰어나고 등등 해놨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걸 쭉 설명을 하고, 그죠? 그럼 54쪽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죠. 바가완이란 것은 이 이름은 어떻게 해서 이 이름이 붙게 됐냐. 바가완 이 세상에서 그죠 무슨 이름을 붙이는 데는 부타고사 스님에 의하면은죠 크게 네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봤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름이 지어지고 그죠 특징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지고 표상에 따라서도 이름이 지어지고 우연히 또 이름이 지어진다고 읽어봤습니다. 우리 읽어보면 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름이란 뭡니까? 송아지, 길들여야 할 어린 소, 그죠? 멍해를 맨 소. 같은 소인데도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르죠? 어리면 송아지라고, 그죠? 됐죠?
제멋대로 날 때면 길들여야 할 어린 소, 그 멍해로 말 때 되면 멍해맨 소, 특히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특징에 따라서도, 그죠? 이름이 다 다르게 붙겠죠? 막대기를 가진 자, 일산을 가진 자. 됐죠? 특징이죠? 막대기를 지니면 막대기를 가진 자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한글로 옮기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표상에 따라서 또 이름은, 그죠? 삼명을 가진 자, 그죠? 여섯 가지 수성한 지혜, 그죠? 육신통을 가진 자 등 됩니다, 그죠? 그럼 살아왔다까 등, 다나왔다까 등의 단어의 뜻에 상관없이 우연히 생긴 이름입니다. 이게 됐죠, 그죠? 됐죠? 우리 예를 들어서 개똥이, 막똥, 물론 막똥이는 상황에 따라 생긴 거죠, 그죠? 막내로 태어나서 생긴 막똥이죠? 이 재밌는 이름들이 많죠, 그죠? 옛날에 그 보면, 그죠? 여자만 쫙 꾸나면, 그죠? 맨 마지막으로 끄순이, 그죠? 뭐, 그러고, 딸만 써놨고, 그죠? 네 번째 딸랐어요. 또 딸랐어요. 그런 게 뭡니까? 맨 마지막이 되라고 그냥 꼭지라 했습니다. 꼭지라 했는데, 다섯 번째 또 딸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님에 지켰죠? 그 다섯 번째 딸 이름을 분남이라고 지었습니다. 분발해서 여섯 번째는 아들 나라고. 그죠? 분하다, 뭐, 남자 나라, 이거죠? 안 그러면 분발해서 남자 나라. 그래서 실제로 여섯 번째는 남자를 낳았답니다. 이런 게 다 상황에 따른 이름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그죠? 이제 뭐를 근본으로 했습니까? 이제 표상에 따른 이름이다. 됐죠? 그죠? 바가를, 그죠? 그, 우리 지금 바가와인이라는 것은 우리 뭐 행운을 지닌 분.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드러난 표상에서 지은 이름이다. 뭐 이렇게 했으면 되죠? 왜냐면 이제 이름이 중요하니까 앞에서 아는데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바가와는 세존은 표상에 따른 이름이다. 55번에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세존이란 표상에 따른 이름이다. 이랬습니다.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예, 쭉 그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죠? 세존이란 이름은 어머니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다. 맞죠? 후대 사람들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이제 세존이라는 이름을 후대 사람들이, 그죠? 존경해서 부르는 겁니다. 자, 세존이란 해탈의 구흥의 이런 분인데 이것은 제불 세존이 보리수 아래에서 일체지를 어둠과 함께 뭡니까? 실현하신 개념이다. 됐죠? 이름이다. 됐죠? 그죠? 네,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는 57번을 보면 뭡니까? 이제 몇 가지로 해석을 합니까? 행운을 가진 분, 마라를 부순 분, 복을 구족한 분, 분석하는 분, 수행을 가진 분, 존재해서 여행을 벌인 분. 이렇게 해서 크게 여섯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보면은 행운을 가진 분이죠. 58번이죠. 그죠? 이 행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죠? 바하기아라 되어 있죠. 그죠? 바하기아 플러스 완 봅니다. 완은 우리 전부 뭐를 가진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가진 분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박야를 가진 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박야는 여기서 물어본 겁니까? 박야는 행운을 뜻합니다. 됐죠? 포춘 뭐 이런 말이겠죠. 아, 또 영어를 한번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세간적인 행복과 출세간적인 행복을 챙겨가는 보시와 지게 바람일 등 피안의 일을 행운을 가진 분 됐죠? 행운하고 박야 됐죠? 또 박야 완. 그래서 바가완이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법칙은 그죠? 또 막, 아직까지 산스크리트 나오는 거죠? 근데 왜 바가가, 해피는 바가가 됐느냐? 문법적인 그게 다 설명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그죠? 아시카르는 이거는 빨리 문법이 아니고 그죠? 그 인도, 그 우리 그 빠니니 문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못 들어본 분 대부분이죠? 못 들어봤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로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나름대로 그죠?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죠?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그죠? 그렇게 첫 번째는 예, 바하기아를 가진 분 그죠? 그래서 행운을 가진 분. 자, 두 번째는 뭐라 해석하십니까? 마라를 부순 분이 했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박가 플러스 완으로 봅니다. 완은 몸을 가지다 했죠. 박가는 뭡니까? 어근이죠. 반자에서 온 거로 봅니다. 반자 혹은 바자입니다. 이름 뭡니까? 영어로 to break입니다. break 혹은 to kill의 뜻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뭘, 부순 분이 합니다. 부숨을 가진 분. 뭐를 부셨습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면, 그죠? 우리 마라를 부순 분이라 했습니다. 마라는 뭡니까? 여기서 해놨지만, 그죠? 탐진치로 대표되는 모든 불순법들 있잖아요. 불순법을 부순 분. 이래 됩니다. 59번의 설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 보면은, 그죠? 이제, 뭐,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504쪽, 그죠?
59번 맨 마지막 문단 보면 모든 괴로움과 열병과 오염원을 부수었다. 1번 적어놓으십시오. 2번은 뭡니까? 혹은 간략하게 쓰라면 다섯 가지 마라를 부수었다. 여기 2번입니다. 다섯 가지 마라는 뭡니까? 오염원의 마라, 무더기의 마라, 어병성의 마라, 신의 마라, 죽음의 마라. 됐습니다. 그래서 마라를 부순 분, 즉 모든 오염원을 부순 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번은 뭡니까? 3번은 그 옆에 쭉 보겠습니다. 그 61번입니다. 그죠? 61번을 보면은 복을 구족한 분 돼 있죠? 그죠? 복을 구족한 분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바가 아싸 산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뭡니까? 바가를 이제 뭡니까? 그에게 예, 바가가 있다. 직역하면 딱 이릅니다. 여기서 바가는 뭡니까? 여기서 바가는 바로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바가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을 가진 사람이다. 됐죠? 그죠? 됐죠? 이거는 뭐 모르면 안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구족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복을 가진 분 이것이 문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됐죠? 그래서 부처님은 복을 가진 분이다. 세존이라고 한 거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복자란 말입니다. 복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복자입니다. 그런데 복을 가진 분이라는 게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중국에서 이 바가완을 세존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따라서 세존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원어로 하면 그죠? 복을 가진 분. 그죠? 이 세상에 좋은 있잖아요. 그 복을 다 갖춘 분.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거기 보면 61번입니다. 그죠? 복을 구족한 분. 이제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요거를 문법적으로 보면은 그죠? 쭉 설명을 해갖고 506쪽, 506쪽 62번 있죠. 그죠?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65번을 부터 그죠? 위로 세 줄 올라가면 걸음으로 이런 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존이라고 복을 가진 자, 됐죠? 그리고 가로 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바가, 아싸, 산띠. 됐죠? 그죠? 그 산띠는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입니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뭐가? 바가가, 복이, 아싸는 그에게, 복이 그분에게 있다. 됐죠? 그래서 복자라 한다. 그래서 세존이라 한다. 복이 그분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복자 혹은 세존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62번입니다. 분석해서 보는 분 되죠? 제식으로 하면 뭡니까? 이거는 해체해서 복입니다. 해체해서 보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자, 위봤다 플러스 완으로 봅니다. 자, 위봤다는 분석을 뜻합니다. 여기서도 봤다는 이제 반자에 쏜 거 투 브레이크로 봅니다. 위봤다, 위봤다 이러면 제가 뭡니까? 초기 불교 할 때 뭐랍니까? 맨날 초기 불교 특징 해체해서 보기로 했죠? 뭐로 해체해서 봅니까? 온척예재연으로, 온척예근재연으로 해체해서 보기, 해체해서 보면 뭐가 봅니까? 무상고, 무화가 보이죠? 무상이나 고나 무화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염오,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가 일어나서 해탈 열반을 신원합니다. 됐죠? 이야기를 여기 왔으면 몇 번 했을까요? 보현사 왔으면 해도 적어도 수백 번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불교의 특징을 우리는 그죠? 유바짜 와딘이라 합니다. 저는 제가 많이 설명했습니다. 초기 불교의 특징을 스스로, 상자부 불교는 스스로를 위바짜 와딘이라 합니다. 위바짜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깁니다. 그죠? 그래서 위바짜 하면, 예, 해체. 자, 해서. 해체, 그러니까 해체를 와딘은 머무를 쓰라는 자를. 그 상자부는 자기들 스스로를 해체를 쓰라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분별설부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해체를 그죠? 중국 사람들이 그죠? 특히 일본 사람들이 분별이라고 옮겨놨어요. 분별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분별망상 피우지 마라. 됐죠? 그죠? 그리고 이상한 의미로 딱 써버렸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저는 분석이라고 옮기다가 그죠? 우리 대림쌤 처음 분석이라고 옮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기분이 나빠갖고 더 적극적으로 해체 이래 버립니다. 분석보다는 해체가 더 낫죠? 예?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 이래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체해서 보기 내용이 뭡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자, 62번입니다. 506쪽. 자, 분석하는 분 했습니다. 자, 모든 법들을 유익함 등 세 가지로 뭡니까? 우리 선, 불선, 무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유익함 등 세 가지로 분류하셨고,
유익한 법 등을 무더기 감각장소 요소 진리 기능 연기 합치면 뭡니까? 한자로 읽어보겠습니다. 온, 처, 개, 제, 근, 연이죠. 청도론 또 다른 14장에서는요. 온, 처, 개, 근, 제, 연. 제가 맨날 입에 침 마르도록 한 말이죠. 그럼 이건 어디에 또 나옵니까? 우리 초기 불교 아비달마에 나온 거 아닙니다. 반야신경에도 나옵니다. 대승불교 맞죠? 우리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반야신경이 뭐 나옵니까? 반야신경의 핵심이 뭡니까? 그듭 말씀드리지만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됐죠, 그죠? 덕구경 열반이 반야신경의 목적입니다. 열반은 어떻게 실현합니까? 공을 체득해서 열반을 실현합니다. 공은 어디서 생깁니까? 1.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2번 땅에서 쑥 솟아난다. 3번 뭡니까? 개가, 개의 구멍에서 나온다. 개가 뭘 하는데요? 공공공공 하죠? 그죠? 그 4번 온처 계제연에서 나온다. 뭡니까? 온처 계제연의 공을 쓰라고 했습니다. 맞죠? 조견 오온 개공 무아니비설신의 무세상촉법 됐죠?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자, 법을 부처님은 많은 분 해체해서 쓰라는 분입니다. 됐죠, 그죠? 어떻게 해체합니까? 바로 여기 나죠. 온처 계근 제연으로 해체해서 쓰라신다고. 그래서 부처님을 그죠 뭡니까? 밭 위밭다완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해체를 설하는 부신이기 때문에 그죠? 바가완이라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자부 불교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타고사 스님의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다섯 번째는 뭡니까? 수행을 가진 분이죠. 여기서 수행은 뭡니까? 밭다완입니다. 여기서 수행은 뭔가 하면은 여기 다 나옵니다. 그 제가 적는 거는 그죠? 자, 바따 플러스 완으로 보입니다. 자, 이 바따는 어디서 나옵니까? 루트가 부입니다. 부는 to be 혹은 to become을 뜻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 하면 이 바따하고 똑같은 게 그죠? 바와나입니다. 바와나라는 동사 바와나가 뭔가 하면 수행입니다. 수행. 됐죠? 우리 교학과 수행할 때 그 수행을 바와나라고 합니다. 바하나의 과거분사형이 봤답니다. 됐죠?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그래서 여기다 뭐라 했습니까? 수행을 가진 분. 됐죠? 봤다, 완. 그죠? 그래서 바가완이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어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재밌는 거는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존재에서 여행을 버린 분. 와, 딱 말이 길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그 설명이 되는가 하면, 그죠? 바가완이잖아요. 그죠? 원어는 바가완입니다. 바가완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자, 바외수, 그죠? 완따, 가마나.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외수, 완따, 가마나.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B를, BA를 가져옵니다. 됐죠? 그럼 뭡니까? 가마나 할 때 가. 어쩌죠? 완따 할 때 완. 이런 뭡니까? 바가완이죠. 바가완. 요래 가져왔다는 겁니다. 됐죠? 부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가완, 바가완, 바외수, 바가완. 요건 거꾸로 됐습니다. 됐죠? 요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게 뭡니까? 요걸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바와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존재에서 완따는 뭡니까? 웩! 됐죠? 존재에서 구토를 이제 느끼신 분, 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구토라는 건 뭡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죠? 이거를 완따를, 그죠? 여행이라고 해서, 여행을 버린 분을 했습니다. 구토는 버리는 거죠? 그죠? 그 존재에서 버림을 가진 분. 됐죠? 버림으로 간 분. 뭐를 버립니까? 존재에 대해서 뭐를 버립니까? 당연히 가래를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에서 가래를 버린 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이 재미있습니다. 자, 세 가지 존재에서 가래라 불리는 여행을 버리게 됩니다. 세 가지 존재는 뭡니까? 우리 삼계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존재에서 갈래라 불리는 여행을 버렸기 때문에 존재에서 여행을 버린 자라고 불만하니, 그죠? 바라는 단어에서 바라는 글자와 가만하라는 단어에서 가라는 글자와 완따, 버림, 통함이라는 단어에서 와라는 글자를 합으로 만들어서 가져와서 바가완이라 부른다라 한다. 마치 세간에서 메하나사, 카사, 말라 하면 뭡니까? 메칼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한국에도 이런 말 많죠? 대표적인 뭡니까? 옥들매. 옥들매가 뭡니까?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옥들매.
이거나, 그죠? 바웨수 완따 가마나를 바가완이라 부르는 거나,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를 옥떨매라 부르는 거나, 또 많죠? 또 뭐 있노, 요새? 엄친아. 엄친아 뭐라더라? 엄마 친구 아들입니까? 예. 네.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그죠? 그래서 바가완도 바웨수 완따 가마나를 가져와서 바가완을 했다. 부탁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원은 뭐라 했습니까? 바가 아사산띠, 그죠? 바가를 뭐로 봅니까? 우리, 그죠? 그 복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을 가진 분, 바가를 가진 분, 복을 가진 분, 이것이 정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여섯 가지로 세존을 설명해 봤습니다. 아, 또 시간이 뒤갚이네.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열의 10포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있잖아요. 그죠? 꼭, 이제, 이걸 제대로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실제로 있잖아요. 하루에 한 10분만 하면 되겠죠. 그죠? 제가 설명이 좀 길어서 그러지. 그죠? 한 10분쯤 해갖고, 그죠? 적어도 한 일주일 열흘만 쭉 읽어보시면은 신심도 나고, 그죠? 의미를 파악한 데도 아주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65번에서는 그죠? 이제 종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08쪽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그분 세존께서는 이런 이유로 알아내시고 이런 이유로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고 이런 이유로 세존이시다라고 부처님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때 그의 마음은 탐욕에 얽매이지 않고 성냄에 얽매이지 않고 어리석음에 얽매이지 않는다. 됐죠? 그때 그의 마음은 열애를 의지하여 올곧아진다. 당연하죠? 그죠? 이것도 뭡니까? 우리 저번 그 마나마 경 있죠? 그죠? 안구따른 니까에 나오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갖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66번이 핵심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와 같이 탐욕 등에 얽매이지 않아서 가래 등을 억압하고 명상주제를 향하고 올곧아진 마음을 가질 때 부처님을 덕을 향해서 일으킨 생각과 지수고찰이 일어난다. 당연하겠죠? 아닙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하죠? 부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하면 부처님에 대해서 그죠? 집중하는 일으킨 생각과 지수고찰이 일어나겠죠? 그 심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부처님의 덕을 따라 일으킨 생각과 지수고찰을 할 때 희열이 생기겠죠? 아니, 불자가 부처님 생각하는 만큼 말고 뭐 더 희열이 생길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희열이 생깁니다. 그의 마음이 희열이 생길 때 편안함을 통해 몸과 마음의 불안은 편안히 가라앉는다. 되죠? 당연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아, 그렇잖아요. 제가 꼭 또 제 수술하는 이야기 안 들리도 되겠죠? 아, 저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제가 자다, 이거, 더군다나 스님이, 그죠? 목숨이 오락가락 하는데 부처님 생각 안 하고 누구 생각할 겁니까? 그러고 평생을 부처님 제자로 사는 사람은 예를 들어 죽을 때는 우리 급하게 할 때 부처님 생각하면 마음 편해지고 희열이 생기겠죠. 아, 안 당해보는 게 모르죠. 저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들떠빌었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게 문제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편안을 가란다. 편안함의 가까운 원인은 희열이기 때문이다, 맞죠? 희열이 제메이크로 그죠? 세속적인 예를 들어서 그죠? 이영애 보고 막 희열이 생겼다. 마음 편안해 되겠어요? 마음 편안해 됩니까? 안 됩니다. 잠도 안 오지. 됐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저 어디에 나오죠? 비세속적 희열입니다. 세속적인 희열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생각해서 오는 그 희열은 뭡니까? 비세속적인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안함의 가까운 원인은 희열이기 때문이다. 자, 불안이 편안하게 가라앉을 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행복이 일어난다. 당연하죠. 그죠? 행복한 자는 부처님의 덕을 대상으로 하여 마음이 삼매에 든다. 됐죠? 이와 같이 차례에 따라 어떤 한 순간에 선의 구성요소들이 일어나게 된다. 됐죠? 앞에 뭐 동그라미 다 지금 쳐봤죠? 일으킨 생각, 심,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지수고초할 사 됐죠?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그 밑에 희열 있죠? 희,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그 두 세 줄 내드놓으면 행복, 낙이죠? 동그라미 치보십시오. 그럼 선, 동그라미 치보십시오. 그럼 뭡니까? 심사, 희락, 선이 바로 정이죠? 다섯 가지 생기죠? 다섯 가지는 뭡니까? 우리 본삼매를 하는 구성요소죠. 그죠? 선의 구성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재미있게죠. 어떤 순간에 했습니다. 어떤 순간에 다섯 가지가 생기는 했습니다. 왜? 이제 부처님을 계속함을 생각을 통해서는 우리가 본삼매는 못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엄마야. 이 굉장한 부처님 생각인데 왜 본삼매 못 들까? 이게 뭔가 모순이다 싶으죠? 설명이 나옵니다. 자, 부처님의, 왜 본삼매 못 듭니까? 부처님의 일, 부처님의 덕은 심오하기 때문에,
일본에 이번에 뭡니까? 혹은 각 가지 부처님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전념하기 때문에 이 선은 본 삼매에 이르지 못하고 근접에만 이른다. 됐죠? 부처님 덕이 무량한데 닮은 표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본,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본 삼매에 들려면 닮은 표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처님의 덕은 무량합니다. 무량한 거하고 본 삼매, 우리 표상 못 만듭니다. 맞죠? 초자가 어떻게 무량한 거를 갖고 표상을 만듭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표상을 만들려는 게 부처님 덕은 뭡니까? 심오하죠? 깊고도 깊죠? 깊고도 깊으니까 그 끝에 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우리는 표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 삼매는 못 들고 근접 삼매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 말이 나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의미심장한 거죠. 어떤 한 순간에 선의 구성으로서 이랬습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아이고 그죠? 그렇게 요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6번 요거는 꼭 그죠? 동그라미 제가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그죠? 그렇지만은 뭡니까? 선의 구성 요소는 다 일어납니다. 심사희락정. 그죠? 왜냐면 부처님 덕은 무량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맞죠? 생각 안 하면 표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사희락정이 다 일어나지만은 그 부처님 덕은 무량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닮은 표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접에만 이르고 본삼매는 들지 못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찰나에만 이런 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7번은 뭡니까? 이 수행을 하면 이익은 뭡니까? 이익은 이러한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닦는 비구는 천인사를 존중하고 천인사에 순종한다. 믿음은 깊어지고 뭡니까? 마음 챙김이 깊어지고 통찰지가 깊어지고 공덕이 깊어진다. 당연하겠죠, 그죠? 네. 그리고 희열과 기쁨이 커지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 이거 하는 읽어만 봐도 마음에 환심이 생기죠, 그죠? 자, 천인사와 함께 사는 것 같은 인식을 얻는다. 부처님의 공덕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항상 몸속에 지니고 있을 때 그의 몸도 탐묘처럼 예배받을 만하다. 그의 마음은 부처님의 경지로 향한다. 계를 범할 대상을 만날 때 마치 면전에서 천인사를 대하는 것처럼 양심과 수치심이 나타난다. 그래서 계도 파지도 못합니다. 그죠? 그렇겠죠? 더 이상 통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선처로 인도된다. 되죠? 깨달음을 못 얻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한 사람은 당연히 선체에 태어나겠죠, 그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로운 자는 항상 게을리 하지 말지니 이처럼 큰 위력을 갖춘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상세한 설명이다.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수행했습니까? 우리, 그죠? 그 열의 10포를 가지고 쭉, 그죠? 이거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부처님 덕을 생각하면 뭐죠? 이 부처님 덕을 생각할 때 심사, 희락, 정이 어느 순간에 확립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 부처님의 덕은 너무나 심오하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생각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갖고 본삼매는 들지 못하고 근접 삼매만 든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 한마디로 하면 믿음이 확립되고, 그죠? 마음쟁김이 깊어지고, 통찰지가 깊어지고, 공덕이 깊어지고, 희열과 기쁨이 생기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그죠?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가 서로 깨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뭡니까? 선체 태어나게 된다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여기부터는 조금 빨리 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